김종민 씨. 좀 그런 아, 수도 맞히기 선수입니다. 어? 예. 네, 이게 방송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웬만한 데는 다. 그래서 우리 홍진경 씨가 사실 정말 수도하고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진짜 잘 아시네요.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노르웨이 오슬로.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어떤, 맨날 수도만 왜 외교가 외교가 아니에요? 아니 수도만 아니고. 수도를 모르면 우리가 세계화에 발맞출 수 있어요? 한번 두 분이 한번 수도 맞히기 한번 좀 네. 어떻습니까? 오, 대결! 먼저 홍진경 씨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네, 좋아요. 베트남? 아... 야... 아,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몇 개 어떻게 해? 아까 했잖아. 아이고... 그거는... 자, 그럼 먼저 종민 씨가 먼저.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우, 당황해가지고. 예. 네. 베트남. 하노이. 아... 정답. 몽골. 아이고. 몽골이요? 야, 누나. 몽골이야, 아무것도. 정답이에요. 아니, 아는 거 한번 얘기해. 수도, 여기다가 수도 맞추기가 지금. 예. 아는 것만 얘기해 봐요, 아는 것만. 예? 종민 씨가 한번 아는 거. 아는 거 있어요. 호주. 캔버라. 예. 네팔. 카트만두. 예. 브라인, 브라질. 브라인. 브라질리아. 우와. 자, 종민. 체코. 프라. 와. 와, 잘한다. 끝났네요. 야, 야, 이게 좀 저 홍진경 씨 상당히 좀 웃음을 좀 되찾으셨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지금 또 보면 감면 씨가 초성 게임을 그렇게 잘하시네요. 오,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 그렇게 생각해. 술 먹으면요. 예. 초성 게임을 해요? 네. 술 먹으면 틀린 사람 마신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학, 개혁, 교활, 각혈, 고희. 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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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민 씨. 딱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빨리. 탈락! 아. 자, 드디어 홍진경 씨 결승 진출합니다. 구회. 구회. 구. 회. 야, 그래, 맞아. 8회, 7회. 자, 구회! 자, 좋습니다. 군화. 아, 와. 안 했어. 와, 야. 와, 이거 군화. 야. 기회. 어, 그래요. 아, 이거 인정을 인정. 진짜 잘했어. 와, 진짜 이쁘네요. 자, 우리 초성 여왕입니다. 갑니다. 잘한다. 영어 못하면 어때? 우리나라 한글을 이렇게 잘하는데. 아, 중요합니다. 아, 여기 상처 치유 프로젝트 뭐 이런데. 힐링 기라도 봐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제 전한 거 아니에요? 어, 설비 씨가 그 노래, 춤, 애교, 다리 찍기, 객관식 찍기, 술. 객관식 찍기가 뭐예요? 아, 저는 좀 촉이 좀 좋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만약에 되면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 근데 최고지.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좀 드릴게요. 한번 찍어보세요. 조선시대 전쟁터에서 왔어. 북을 울리면 전진의 신호로 삼아 움직이고 이것을 울리면 후퇴의 신호로 삼아 정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장구, 2번 징, 3번 대금, 4번 태평성. 이거 어렵다. 이거 2번. 뭐야? 징. 정답. 와! 징하구만. 야, 진짜. 야, 이거 한 문제만 더 가보죠. 한 문제만 더 가보죠. 그래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장수를 뜻하고 일본에서는 태양. 우리나라에서는 군자의 의미를 갖는 곳은 무엇일까요? 1번 벚꽃, 2번 국화, 3번 매화, 4번 창문. 2번 국화. 2번 국화. 예. 정답입니다. 어, 뭐야? 정답입니다. 어, 뭐야? 야, 이러면 진짜 헷갈려지는데. 하나만 더 가. 아니, 잠깐만. 이러면 지금 하나만 더. 아니, 이러면 진짜
이거 모르죠? 나 몰랐어요. 나 내가 알았어. 몰랐어. 이번엔 오지선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지선다. 이거 맞추면 인정.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 다섯 개짜리. 이거는 진짜 힘드실 거예요. 만화 영화 톰과 제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방송될 때 제목은 1번 생쥐와 고양이, 2번 깐돌이와 야옹이, 3번 미련한 고양이와 꾀돌이 쥐, 4번 영리한 깐돌이와 멍청한 고양이, 5번 미련한 야옹이 꽤 많은 생쥐. 어렵죠? 이거 맞추면 인정해 주세요. 1번, 2번 보기 다시 주세요. 1번이 생쥐와 고양이, 2번이 깐돌이와 야옹이. 아, 2번. 어? 2번. 어? 이건 아니야. 2번 깐돌이와 야옹이. 이거 맞지 못해. 모르겠어요. 나 이건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5번. 2번. 자, 2번 깐돌이와 야옹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5번. 3번. 5번 같으세요? 5번. 3번. 자, 3번 같으세요? 3번. 3번. 자, 3번 아니면 4번? 1번. 자, 정답은? 자, 정답은? 깐돌이와 야옹! 정답은? 자, 여러분 모르셨죠? 아니, 이상한 게임이 다 있네. 있죠? 있습니다. 지금 놀라셨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입니다. 뭐야? 예? 이 문제는 난 생전 난 통과제리가 세 번 연속 2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반복되는 게 그래서라도 한 다른 번호로 찍을.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요. 야, 아 이거 진짜 인사해, 최고다 최고.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맞추는 거 말도 안 된다. 아 진짜 신기하네. 야, 아 이거 진짜. 아니 우리 진짜 이 능력들 어떻게 이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셨죠? 솔직히 진짜 어벤져스다. 자 어벤져스 여러분! 다음 녹화 때까지 절대 여러분의 능력은 밖에 나가서 절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합쳐져서 쓰일 곳이 곧 있습니다. 아 이런 야 이거 뭐 진짜 이거 어벤져스 아니 이거 진짜 능력이야. 내가 잘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재밌어진 것 같아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뭐가 기운이 뭔가 이렇게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 우리 어벤져스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지금 세트까지 저희가 봤거든요. 예, 예. 떨려. 어떤 대결을 하게 될 건지 그 상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누가 나올지는 저희가 VCR로 네?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VCR로요? VCR. 네, 자 그러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VCR! 오늘 그 어벤져스와 대결 상대입니다. 자, 보세요! 야! 뭐야? 뭐야? 이거잖아, 이거. 어? 아, 저거 있어? 지금 뭐예요? 야! 뭐야? 뭐야? 지금 뭐예요? 세 명? 어? 에? 세 명? 어? 에? 어? 에? 명수 오빠? 박명수! 뭐야? 뭐야? 이거 홀리야 이거 홀리할 때 이거 아니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여기 지금? 아, 진짜. 또 틀렸어요. 이거는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야, 얘는. 얘는. 뭐야?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결. 저 오빠가 무슨. 자, 다음. 아, 정준하 씨! 자, 다음. 아, 정준하 씨! 우리랑 뭐지? 아, 정준! 대결 상대가? 아 이렇게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너희들한테. 바보들이 막 뭐 자기 물음도 막 화낸다고 막 욱하고 막. 맞아. 아하. 세 번째 정현우 씨입니다. 아 우리는 그냥 재밌으려고 한 거지. 내가 10년간의 자리를 다 모았으면 여기는 지금 눈물 빠졌다. 눈물 빠 지금 이게. 아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 안 돼 있다. 내가 진짜 아, 보니까 진짜 영호상박이다. 야 진짜 건건일척이다. 와 헛방귀 끼는 헛방귀. 아 지금 이거? 아 진우 얼마나 잘 났길래 진짜. 아 왜? 왜 맞지?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홍진경 씨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바보들. 야 이거 세 분 저도 지금 영수 알았어요. 아 우리 재밌게 하려고 아니 저희는 자 어쨌든 아 씨 일단 이 세 분하고 그러면 저 이 대결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 분도 있지만 네. 저희가 다른 방송국에 갔을 때 아, 뭔가 날 깔고 보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항상 주시는 분 두 분을 아 여기에 두 분이 더 추가가 되는군요. 사대를 또 했습니다. 자, 두 분 나와주세요. 누굽니까? 아야? 정말 바깥다시게 정말 정말 성공해서 이죠. 아니 그라 형이 야 현모는 그렇다 지금 그라 형이 보안도전에 나와.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왜 깨달라고 아, 그래 방금. 야 그라 형. 이거 보세요 주말에 숨는 아니 나보다 잘해. 아니 구라 형. 구라 형 지금 들어오시면서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아니 내가 고사를 했는데. 고사를 했는데 두 사람 표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절. 아 나 이런 거 좀 거절. 아니 어쨌든 저 박명 씨. 우리 저 구라 형하고도 친구잖아요. 좋아요 되게. 어 어색해. 좋아. 근데 누구 이렇게 눈을 잘 안 보세요. 아 좋아한다 그래요 진짜. 사람이 진짜 그 됐어. 그래요? 눈을 좀 보고 있어. 좋아요 소자 좀 해. 됐어. 명도가 물린다 살짝 귀. 아니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같이 많이 좀 묶어서 그랬는데 요즘 이제 많이 대중들이 구분을 짓죠. 아이구야. 대장끼리 굉장히 친하다 지금. 그래. 올해 진짜 MBC 유력한 대상 후보야. 진짜. 명도가 우리는 지금 형하고 어 맞네. 그지 연모야. 네 말이 돼. 아니고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네. 저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뭐 여러 사람 붙이지 말고 재석이랑 저랑 같이 올라가서 사실 이제 PD들 투표에서 내가 앞서고 내 투표에서는 유재석이가 올라가서 유재석이가 받는 걸로 알아듣지 다 알아듣지 명수 형은 명수 형은 둘만 갔다가 PD들은 나를 주고 아니 내 팀들 투표에서 얘한테 가서 얘가 받는 아니 무슨 형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그림을 그려요 잠깐만 형이 쉬죠 네. 말 지금 아니 관계자 있어요 이거. 아까 세서 아니냐 두 분하고. 저기 미리 얘기하면은 구라 형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이제 이런데 다니지 말라고 이런데 다니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또 아니 아니야 왜 와 계시다고 그래서 아니 너무 위치가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저녁마트에 있어 야 다니지 말라고 너 이런 데 나올 필요 없잖아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도 가리라고 맞아 불을 찍고 있더라고 야 이러지 마 왜 그래 아니 여보셔 여보셔 이런 데라면 아까부터 되게 화가 나셨어 예 좀 특히 네 분이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화가 좀 나셨는지 일부러 키순 대로 쓰시고 아 진짜 여기 쪼르륵이네 어 진짜 그러네 어 실로폰이네 아이고. 자 일단 저기 우리 김구라 씨에 네네. 대해서 좀 양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본명 김현동 씨고요 인하대학교 영어 영어 8과번입니다 예, 8과번이시고 어, SBS 2기 공채 개그맨이시고 그리고 박학 다시 하고 시사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했죠. 이게 좀 약간의 그 외우는 거에 되게 좀. 예. 저희 그 개그계 쪽에서는 그렇죠. 브레인 중에 한 분입니다. 어제 라디오 쪽에서 얘기하던데요. 해피투게더 개편 한 3.7 나왔죠, 전. 아,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정말. 아, 정말. 포함되게 정말. 경찰청한테도 안 되는데. 아, 저 가봐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모야 너 때문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 금발이 더 나빠요. 너 그러지 마. 명수형 좀 챙겨요 지금. 명수형 삐졌어요 지금. 명수형 일로 와요.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요. 이 그러는 왜 이 친구가 10년째 멘트를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안 물어. 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바보지 말아줘라 평생. 동상이면 나 맨날 트윈신 줄 알았지. 앉아 있듯. 대성도 혼자 앉아. 너도 거기다 날로 먹더라. 가만 있어요. 거기는 0.5 거긴 얘도 날로 먹어 거긴 다 VCR이 하는 거야 얘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거기는 VCR이 하는 거야 얘도 날로 먹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저 전현무 씨 잠깐 좀 양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77년 11월 7일생이고요 연세대학교 영문학 사회학 학사 4개 국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언론고시 3관왕 그랜드슬램 했어요 언론고시의 전설로 불리고요 국내 대기업 4군데도 동시에 합격을 한 인재입니다. 자, 일단
괜찮아, 우리 잃을 거 없어? 예. 우리가 부담스럽게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요. 퀴즈 대결로 저 오늘 전현무 씨랑 하나 붙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뭡니까? 저 오늘 수도 대결 한 번. 아,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수도 있죠. 바쁘니 받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자. 아 지금 저 김구라 씨도 뭐 좀 아니 근데 저는 사실요 예. 저희 아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걔랑 방송할 때 걔 무식한 걸 제가 많이 이용해서 웃겼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은 제가 정말 제 자식 보는 심정으로 나. 자식 보는 심정으로 나.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당연히 친구들이다. 이런 말이야.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자식 보는 심정으로 남성보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지금 저분들한테는 막말이 막 나갈 거야. 아니야. 조심을 생각하고 조심을.